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모두 재테크에 관심 많으시죠?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그 중에 골라보라면 부동산, 달러, 금뭐 이렇게 압축해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 비트코인이 뜨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고 아직까지 이게 안전 자산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요즘 1억이 넘어가고 뭐 전망도 다양합니다. 앞으로 10배 더갈 거란 이야기도 있고 이제부터 또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알아보면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데 잠깐 우리가 또 3000포로 빠져보면 요즘에 구인구직하는 사이트 그런 데 있죠. 거기에 보면 코인이나 주식에 대한 영상 제작하는 직원을 모집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영상 편집을 할줄 알아야 하고 얼굴은 노출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 몰라도 회사에서 자료를 다 줍니다. 회사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주고 나면 그걸 또 차트 보면서 앞으로 뜰 거다라고 종목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즉, 쉽게 전문가 행세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형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지꽤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가는 아니겠죠, 당연히. 분명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얻어 갑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로 몇 구자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매겨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상당한 고수익이 또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코인이나 주식을 선매수 해놓고 있다가 분위기 띄운 다음에 여러분께 물량 떠넘기기로 큰 돈을 기업이 벌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비가 이 채널을 때려치우고 저걸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적어도 돈은 좀 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나 부비는 확실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절대로 구독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 저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유튜버들도 분명 있었다. 그들도 돈을 짭짤하게 또 벌어갔다. 거기에는 영끌족이 또 많았다. 그 영끌족은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들은 배부르고 등따시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지만 부동산이 뭐 영원히 계속 하락만 하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 다시 튀어나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언한 대로, 집값 오르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퇴직금 땡겨서 몰빵하시고, 제2금융권 가면 대출 60%, 70% 이거 팍팍 다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좀 죽는 소리 하면, 그 부모님이 숨겨둔 비상금, 요거 다 나온다니까요. 평생 집 없는 벼락거지로 사실 겁니까, 여러분? 벼락거지. 그래도 겁나시면 저한테 일단 유료 상담부터 받으세요. 제가 찍어준 아파트만 영끌 하셔도 여러분 부자 됩니다, 부자. 아이, 죽을 때까지 개미처럼 일만 하다 죽을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당장 부동산 폭등 예언자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벼락거지로 살기 싫으면.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예언 한 100개 정도 하고 이 중에 99개 다 틀리고 소 뒷걸음치다가 한 개가 맞았다. 그러면 다시 돈벌이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부비는 부동산 하락론자냐? 아,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은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에 잘 올라타고 잘 내리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왕 하는 거 내가 산 집이 최소한 손해보고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집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기와 협작, 시세 조작, 아파트 가격 담합 등에 판치는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고로 부비는 부동산이 상승하면 점점점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혹시나 댓글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이야기해 뒀습니다. 아, 또 3000% 제가 많이 빠졌네요.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금 이야기 나와서 오늘 살짝 다뤄봅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금값이 계속 오른다. 금을 더 사라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먼저 3년치 금 시세의 변화부터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금 1g당 가격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오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다시 최근 3개월간의 가격 변화를 보면 3월달 들어서 갑자기 급등한 걸알수 있습니다. 요즘 돌반지 한 돈이 대략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출산 시대에 돌잔치가 없어져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저도 헷갈립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 IMF가 우리나라한테 자꾸만 야, 니들 부동산 가격 하락 안 시키면 나라 경제 꼬꾸라진다. 그러면 내 얼굴 한번더 보는 수가 있어.
라면서 경고를 하는 요즘 상황에 만약 그런 위기가 또 오게 된다면 우리는 또 금모으기 운동이 국민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왠지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은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더 들여다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하 연준 주도의 긴축통화정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금 가격이 온스당 2200달러에 접근했다. 글로벌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구간에서는 금 가격이 통상 강세 사이클을 띠는데 이 같은 금 가격 상승세가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를 보면 긴축 통화정책이 마무리되는 국면 이 부분인데 어찌되었건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원히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수는 없겠죠.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또 곧바로 저금리 시대로 돌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금 가격 상승세가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이라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또 이제라도 금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생각해 두실 부분이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증권사가 한 이야기이고 증권사는 금 ETF 상품을 다룬다라는 점입니다. 단순 홍보성 기사인지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금 투자한다고 또 금은방 달려가서 금반지 사거나 골드바 같은 거 사시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세공이 들어가지 않은 뭐 골드바라고 할지라도 살 때랑 팔 때랑 가격이 다르고 거기에 부가세 어쩌고 하면 또 20% 올라도 사실상 큰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시려면 KRX 한국거래소 금선물이나 아니면 금 ETF 상품을 알아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여기서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낸 보고서를 또 한 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래가 걸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2023년에 IMF가 스페셜 리포트를 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쓰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교역국가는 바로 중국이고 제2교역국가는 미국입니다. 이 둘이 싸우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교역을 해야 하는 한국이 당연히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한국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바로 중립을 지켜라. 미국 편도 들지 말고 중국 편도 들지 말고 중립을 지키면서 양쪽 모두 거래를 잘 하라고 IMF가 이야기했지만 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상 한국 정부는 이제 탈중국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경제라는 건 누가 좋고 누가 싫고가 아닙니다. 까딱 잘못했다간 온 국민이 거짓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해도 안 되고 즉흥적으로 판단해도 안 되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해야 하는 게 경제 논리이고 그래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언제 탈중국을 선언했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 가져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는 거하고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것하고 이거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작년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일단 21%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4%로 꼬꾸라진 그 이유를 여기서 찾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처음엔 정부에서 뭐 2.4%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예상했다가 수출이 계속 쭉쭉 빠지니까 결국은 성장률을 중간에 계속 수정했죠. 하향 그렇게 쭉쭉쭉 하향 수정하다가 최종 결과는 1.4%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수출은 뭐 그나마 잘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 외로 우리가 고전을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이 수출입니다. 올해 역시 정부보다 정확하다는 민간 기업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1%대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예전에 그 당당하고 스마트한 뭐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코인, 금 등과 부동산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재테크가 무엇이든 저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